길을 잘못 들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병이 들면 치유의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진짜 그게 치유의 길인 줄 알고 갔다가 드디어 병원에서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어떻게든 낫는 길이 있을 텐데. 예. 네. 그래서 낫는 길이 있을 텐데. 예. 네. 없을 리가 없는데. 예. 네.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치유의 길이 없을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죠. 아하, 병원서 이제 가망 없다고 하니까 끝났구나. 그거는 부정적인 생각이죠. 왜? 인간의 기술만이 오직 치유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끝이죠.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기술로는 그저 질병으로 나타나는 증세만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뿐, 그 원인, 유전자가 꺼져버린 그 원인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꺼져버린 유전자를 다시 켜주나 하는데, 인간의 기술로는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꺼져버린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것은 생기밖에는 없습니다. 그 생기는 알고 보니까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길만이 오직 하나의 치유의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예. 네. 네. 참, 그래서, 우리 방금 얘기 들으신 대로, 뭔가 길이 있을 텐데, 하고 찾기 시작했어. 예. 어디로 들어가서 찾아요? 유튜브로 들어요. 그 길을 찾아서, 치유의 길이 있기는 뭐예요? 있을 텐데. 예. 그게 있을 텐데 그 길이 있어야 되고, 그 치유의 길이 어딘가는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뭐예요? 희망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었을 때,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탁 걸렸는데, 예.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도 누가 주게? 하나님이 들어봐. 그런데 아니 별로 그렇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자기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아니 잠언 16장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각자가 자기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은 갈 길을 이끄신다. 그렇죠. 갈 길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데리고 간다. 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고, 거북이는 어디다가 알을 낳아요? 예, 네,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50일 후에 저렇게 새끼가 나옵니다. 새끼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은 좀 놀랍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없으세요? 예. 네. 저는 이걸 보고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 이 거북이 새끼들이 50일 이후에 이제 알을 까고 나와가지고 바다로 가는 것은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지만, 요 새끼들이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걸 알까요? 몰라요. 바다가 어디로 가면 바다인지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빼놓고 일제히 다 바다로 간다는 사실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네. 안 놀라우면 곤란합니다. 안 놀라우면 어떤 생각이에요? 본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본래 그렇게 돼. 그러나 잘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아시겠죠? 바다가 어딘 줄로 아는 것처럼 결사적으로 바다로 갑니다. 그냥
삼보 삼아 가는 거 아닙니다. 바쁘게 가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거북이 엄마가 여기는 어디냐면 괌 근처에 있는 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50일 전에 여기 왔는데 어디로부터 왔냐고 하면 오키나와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왜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한 천 킬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 사는 무인도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섬 여기에 왔을까? 예? 네, 왜 여기 왔냐면요. 그 엄마가 여기서 30년 전에 태어났어. 아시겠죠? 그러면 거북이들이 엄마 거북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엄마 거북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할 때 오키나와로 돌아갔잖아요. 갔는데 이렇게 갓 태어나가지고 바다로 가서 이제 오키나와로 갔는데 기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로 여러분 연어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연어들은 산속에서 태어납니다.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깊은 산, 상당히 높은 곳에 그 강이 시작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엄마 아빠들이 다 걸러와가지고 그 엄마 아빠들도 연어 엄마 아빠들도 어떻게 해요? 왜 거기 와서? 왜 걸러와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몇 년 전에? 4년 전에. 그래서 태어나면 엄마가 알을 낳아. 그러면 이제 아빠가 정액을 뿌려. 그러면은 연어의 삶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예. 네. 엄마가 알 놓고 아빠는 수정시키고, 그러고 나면 엄마와 아빠는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네. 놀랍잖아요. 자, 그런데, 연어가 네 종류예요. 뭐, 다섯 종류일 수도 있고, 네 종류인데. 네 종류의 연어들이, 이동하는, 그래서 이동 경로를, migration route라고 그러죠. 그게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어들이 알아서 자기 경로를 가. 연어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커브를 돌아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연어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태평양에 딱 들어가면 놀랍게도 정해진 코스만 가요. 참 놀랍죠. 그렇죠. 자, 그 연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오늘. 자, 여기는 알래스카, 캐나다. 여기는 한 밴쿠버. 여기는 시애틀. 조금 내려오면 포틀랜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연어가 산 속에서부터 내려와서 각각 이 네 가지 종류의 연어의 네 가지 이동 경로입니다. 다 달라. 여러분, 연어가, 그러니까, 연어의 종류마다 이동 경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연어가 딱, 새끼 연어가 태어날 때 엄마만 해. 요만해요. 아시겠죠? 요만한 놈들이 자기는 네 종류 중에 무슨 종류란 걸 알까? 알 리가 없죠.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종이란 걸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가는 이동 코스를 알까요? 참말의 말씀이지.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하면요.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관찰을 딱 해보면 이 자연계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연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종류마다 이런 경로가 네 가지 경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산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새끼 연어들이 자기 경로를 따라갔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죠. 정신없이 사는 사람. 뭔가, 그렇죠. 지금 어떤 목표가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자기 길을 아니까 가이드를 하자. 가이드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어요? 가이드들은 다 산속에서 죽었다고. 자기들을 그 경로를 가이드해줄 가이드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 예, 어디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있어야 돼. 그렇죠. 뭐 사람 가이드가 있으면 좋고.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예, 지도가 있고, 예, 요즘 핸드폰 다 찍어가지고, 여기서 일로 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연어들의 뇌에, 이 GPS 같은 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비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과학자들이 그렇게 한 얘기는, 우리가 요즘 이제 차 운전하면서 쓰는 그런 GPS가 나오기 이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GPS가 턱 나오니까 이제 그 대답도 못 해요. 그 틀린 대답이야. 왜? GPS 우리 써보면, 어디로 가겠다는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안 알아요? 목적지를 알아서, GPS에다가 어떻게, 거기다 내 주소를 입력을 해 놓고, 완료, 탁 하면, 차차착 길이 나와. 근데 이 연어들은, 주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연어들의
이동 경로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놨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핑크하고 코호는 이동 경로 비슷한데, 이 코호가 조금 더 멀리 간다는 것밖에 없어. 근데 여기 이제 진흙, 노란색하고 사카에, 얘들은 아주 멀리 갑니다. 자, 가다가, 이제 이쯤까지는 같이 가다가, 아, 이 진흙들은 뭐예요? 3,000번 빠져버려. 일로 가버려. 그러면, 이 사카이들이 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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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진흙은 빠지면서, 몰라, 이제 일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한 길이는 생전 먹어보지도 않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고 싶어 안 싶어? 왜 그걸 먹어야 돼? 그래야 인 칼슘 성분을 섭취할 수가 있어. 네. 그거는 기린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의 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구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 네. 이거 여느 이동 경로를 봐도 야 역시 하나님이 계시네. 기린이 뼈를 먹는 거 봐도 어떻게? 역시 하나님이 계시네. 예. 네. 자, 이 거북이가 여러분, 이 거북이가 여기서 태어나서요. 이제 바다로 가요. 가면 거북이들이 모래 위로 걸어가는 거 참 보면 이뻐요. 응. 제가 거북이 새끼 같아요. 가다가 여러분. 드디어 바닷물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죠? 파도가 와서 첫 파도. 가면, 얘들이 거기서 걷게 안 걷게. 거기서 물에 들어가서도 걸으면 앞으로 전진 못 해요. 금방 뭐 해요? 수영. 수영 레슨 받았게 안 받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이 그런 걸 다 연구해 놓습니다. 연구해 놓고 과학자들은 항상 질문을 남겨요. 어떻게 수영을 할까? 한 번도 해본 거 아니야. 그래 놓고 결국은 무슨 말로 결론을 내버려요. 본능이다. 그 본능이 뭔데? 그럼 몰라. 그러면 대답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요? 안 나온 거요. 그냥 본능이란 단어를 하나 만들어 내 가지고 자기들 생각 그게 뭐 본능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그런 단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답에 대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능이 뭔데? 그럼 뭐요? 본능이 본능 아이가 그래놓고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인간이 찾아야 될 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는 거야. 그거는 바보 같은 결론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교부터 대학 다니면서 다 그런 거를 적당히 그게 그거다 그러고 해결 한 줄로 알고 끝나버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배경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nature 이게 뭐예요? 네,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자연은 뭐예요? 자연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아, 산, 호수, 바다, 숲, 뭐 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이야. 예. 네. 그런데요, 이 nature라는 단어 자체가 자연이다 그러지만은. 이 자연이라는 말의 그 글자에는 이런 뭐예요? 산들, 구름, 하늘, 바다 이런 뜻은 하나도 없어요. 자연에 무슨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산들, 뭐 호수, 단풍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자연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자연이에요? 산은 산이고 호수는 호수고 바다는 바다지. 그럼 자연이라는 저 두 글자에 가지고 있는 뜻대로 하면 뭐예요? 자는 뭐예요? 자는 스스로 자입니다. 스스로 스스로 자. 자, 거북이 새끼나 연어나 절대로 자기들 스스로는 정해진 코스를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멋집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는 그 이름은 진짜 하나님다운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닌 존재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다 스스로 뭐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네,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거북이 새끼들이나 이 피조물들은 이 자기들이 갈 길도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인간도 그렇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잠언 16장 9절에서 읽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은 세우지만 발걸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연어들도 연어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정해진 코스대로 이동시켜 주고 있는데도 연어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댕길까? 참 나는 길 잘 찾는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를 깨달았을 때는 그게 언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만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내 생애를 스스로 뭐예요?
내가 개척해서 살아나가고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자, 이 거북이를 한번 봅시다. 자, 이 거북이 새끼들이 지금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게? 이동 경로가 어디야? 오키나와입니다. 왜? 자기 엄마가 오키나와에서 왔으니까. 근데 자기 엄마가 오키나와에서 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 엄마가 온 곳으로 갑니다. 연우도 마찬가지. 자기 엄마 아빠가 알 낳은 곳으로 도로 돌아가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연어가 그곳을 떠날 때는 모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할게. 이제 내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틀렸고, 물 냄새 맡고 간대요, 세상에. 여러분, 새끼 손가락만 물고기들이 아, 요 물 냄새를 기억을 하자. 내가 4년 후에는 뭐예요? 이곳을 돌아와야 되니까. 4년 후에 이곳에 돌아온다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응. 돌아오게 오는 줄도 몰라. 그러니 그거를 기억하고 왔다. 기억해놨다가 찾아왔다는 말은 미리 뭐예요? 돌아올 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설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물 냄새를 기억하고 연어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다 믿어버려요. 다 그러고, 그 과학자들 그랬다 그러면, 그래? 야, 그 연어들 참 냄새 후각이 참 뛰어나네. 이러고 막 그에 홀랑 빠져버려. 그래서 이 독립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내 생각은 그 학자들의 생각에 그냥 얹혀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니까 다 온 세상이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쳐도 제 눈에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거북이 새끼들이요. 자기들은 오키나와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헤엄을 치고 가는 방향이 어디게? 오키나와입니다. 예.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북이들이 오키나와로 가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천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 그 정해져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못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못 오게 돼 있는 인간을 보고 너무나 불쌍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해진 대로 오게 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 예수가 치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무조건적 사랑. 착해서가 아니야. 아시겠죠? 네. 모든 사람이 병이 나면 어떻게? 여러분, 제가 강의 시간에 일부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 암이 나도록 다 해놨다니까. 무슨 병에 걸리든지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어떻게? 다 해놨어요. 치유되는 길을 다 만들어놨다니까. 그런데 이 거북이나 이 연어나
들하고 개들하고 우리 사람이 다른 점은 뭐예요? 걔네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는 있어? 우리한테는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야.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악령들의 거짓의 영들이 작동해가지고 그 가게 돼 있는 길을 못 가게 하는 혼란스럽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밝혀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예. 다들 어떻게 현대 의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가보면 뭐예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조금만 경험해보면. 자,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물속에는 그 상어들이 있는데 상어에도 종류가 아주 많죠. 그런데 요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상어가 있대. 그런데 이제 상어 종류가 많은데 그 자기들을 안 잡아먹는 상어가 거북이 새끼들의 눈앞에 나타나면 새끼들은 그냥 간대. 그런데 자기들을 잡아먹는 그 특별한 종류의 상어가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예, 네. 뭐 모가지, 손, 발 다 집어넣고 헤엄쳐. 왜 헤엄치면 그 상어가 거북이 새끼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탁 열어줘 동동 떠 있는데 그냥. 그러면 그 상어가 안 잡아먹는데 왜? 나무 토막인 줄 알고. 헤엄쳐야 잡아먹어. 거북이 새끼들이 참 똑똑하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거북이 새끼들이 그렇게 딱 그거를 그 상어 여러 종류의 상어 중에 해필 그 상어를 알아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봐요? 응. 처음 보는 상어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볼까? 거북이 새끼들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그럼 못 알아보면 왜 탁 이래요? 거북이 아닌 척해요. 거북이 새끼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 거북이만 나타나면 갑자기 겁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유전자 탁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내 팔을 팍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응.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잡아먹히는 장면을 뭐요? 그러니까, 예. 어쩌다가 보면 잡아먹히는 장면, 아, 저 상어가 우리를 잡아먹는 상어구나. 나중에 아는 거지. 처음부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나중에 보니까 다른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오키나와. 오키나와로 가야 되는 줄 알까요? 몰라. 오키나와가 어딨냐고 물어봐도 몰라. 거북이들, 새끼들은.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아고. 모른대요. 그러면서 오키나와로 가고 있다고. 네. 참, 이상구 박사 깊이 생각했죠? 누구 찾으려고?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려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치유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팍팍 켜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내비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연어들도 이렇게 자기 코스를 4년을 돌고는, 자, 그래서 거북이들도, 여러분, 이제 나이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나중에, 이제 그 어릴 때 맨 처음에 먹는 음식이 뭐냐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희끄무리한 뭐 해파리. 자, 거북이들이 이제 이 새끼들이 이제 헤엄쳐서 오키나와로 가고 있는 도중에, 아, 배가 고파. 에너지를 다 소모한 것 같아, 배가 고파.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뭐, 눈앞으로 뭐 지내댕기는 물고기 뭐 이런 건 하나도 땡기지도 않고, 자기들 실력으로는 잡아먹을 수도 없어. 네. 물고기들이 얼마나 빨라. 그런데, 뭐를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저 멀리 보니까 희끄무리한 것들이 수백, 수천 마리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를 딱 보니까 침이 꼴깍 넘어가는 거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땡겨. 누가 땡기게 한다고? 하나님께.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안 먹은 뼈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기린에게는 땡긴다고.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이 생산됐어. 내 세포에. 무슨 물질 생각납니까, 여러분? NPY.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켜지면 NPY가 탁 생산이 되면, 하나도 안 땡기던 뼈가 탁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땡겨서 먹고, 나중에 시기가 좀 지나면 이제 다른 것도 땡기기 시작하고. 이제 이래서 거북이의 일생이 다 정해져 있어 없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거북이는 오키나와로 갑니다. 오키나와에 도착해도 엄마가 누군지 알게 모르게. 엄마 고향에 온 거야. 그리고 자기들도 또 10년, 20년 후에는 자기들이 태어난 괌 근처로 가서 새끼를 낳을 거고,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스스로 자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연은 뭐예요? 걸을 연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그렇게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연어를 보고 거북이를 보고 다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 스스로 계신 자의 모습이 거기에 그림처럼 나타나 있다라가 그게 자연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럼 이 네이처라는 단어도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알고 보면 이 nature라는 것은 nature라는 단어가 뭐 호수, 구름 이런 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본래 nature는 뭔지 아세요? 본래 영어의 nature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성격입니다. 성격, 성품, 성품.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그 착한 학생을 보면 he is very good natured boy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성품이 좋은 소년이다. 그게 nature란 말이죠. 그게 뭐 호수, 산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소년은 아주 산, 호수, 구름처럼 생겼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처는 네이처인데, 성품은 성품이 돼.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연이란 단어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라는 뜻이. 예. 네. 지 마음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구만 지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왜?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줘놨더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상구도 자기 생각대로 길을 뭐요? 갔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뭐요? 살맛 없어서 죽으려고 양양으로 갈 길을 정했지만 결국은 독감에 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뉴스타트로 길을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20장 24절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막 거북이도 어떻게 지가 오키나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 연어가 어떻게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임영일 선생의 자기의 길은 험악했어. 그러다가 결국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길이구나. 드디어 뭐 암이 치료받은 줄 알았더니 나은 줄 알았더니 뭐예요? 재발하고 나서. 아하,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었구나. 길은 어딜까? 반드시 있을 텐데. 했을 때 성령께서 결국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차.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도 대박 난 거야.
그렇죠? 자, 누가복음 11장 11장 13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야, 인간도 아무리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요?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 악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악해 안 해? 안 악해. 그 안 악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 그 사랑에는, 그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향한 나의 사랑은 조건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응?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철저히 나를 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 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자, 들의 피는, 아, 이거 옛날 번에 우리 들의 피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지 않느냐. 백합화가 모습을 보면 사람이 옷을 아무리 멋있게 입었다고 해도 그거 하나 하나님이 백합화한테 만들어준 옷 따라갈 수가 없다.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뭐요? 너희 사람에게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베풀지 않겠느냐? 제발 좀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제발 좀 나를 정말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쳐 주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그 3년 반 동안,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셨어?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그 동물의 이동 경로, 거북이 새끼, 그 다음에 연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여기 보면 들풀도 다 내가
먹게 해주고 잘 자라게 해주고 그런다. 그런데요, 제가 그 동물의 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변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동 경로에 대한 연구들을 쫙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블랙 캣. 블랙은 여러분 다 알죠? 캣은 뭐예요? 모자. 까만 모자. 까만 모자 새라는 새가 있어. 주로 독일에서 서식하는 새예요. 그래서 딱 모자를 보면, 저 머리를 보면, 요 머리 윗부분이 까만 모자처럼 새카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겨울이면 그 그 덜풀 산에 이제 이 벌레들인데 그 특별한 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겨울이면 너무 추우니까 독일이 이제 스페인으로 가. 따뜻하죠. 그래서 스페인하고 독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동 경로였어. 그 이동 경로가 변할까? 변할 수 있을까? 안 변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독일서는 이 블랙캡은 이제 미국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식 이름은 독일말로 제가 잊어버렸는데 신부새라 그래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까만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몽크버든가 뭐 그래요. 그 몽크를 영어로 신부를 몽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독일말로는 조금 발음이 독일말 발음들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이거 많이 해야 돼. 자, 근데 그 새에 대하여 연구하는 조류학자가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조류학자가 겨울철인데 스페인에 있어야 될 얘들이 영국에도 있는 거야. 처음 본 거야. 얘들이 왜 영국에 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스페인에 가봤어. 가보니까 스페인에도 와 있어. 아시겠죠? 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야? 영국에는 안 왔다니까, 옛날에는. 왜 갑자기 이 새들이 영국에 와 있을까? 영국에도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 했더니 그 스페인의 이 블랙캡의 서식처가 자꾸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한다고 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그 자연이 막 파괴가 되고 있고. 먹이가 충분하지를 뭐요? 않아요. 먹이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던 모든 블랙캡들이 다 스페인으로 가면 이게 굶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서식지를 좀 뭐요? 찾아보니까 영국의 그런 벌레들이 많은 자연이 잘 보존된 그런 장소가 있어가지고 이 블랙캡들은 영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독일서 잘 같이 한 식구처럼 지내다가 겨울이 딱 왔는데 자 우리 떠나자 이렇게 했는데 다 떠났어. 그래서 다 같이 스페인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떠나서 한 시간 후에는 어떻게? 어떤 애들은 뭐예요? 스페인은 일로 가고 영국은 어디? 일로 가야 돼. 어떤 애들이 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일로 와. 길 잘못 들어서. 그러니까 그 새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걸로 안 가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어떻게 걔네들이 영국에도 살 곳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알고 계획적으로 그랬는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나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migration shifting이라고 그래요. 네. 이동 경로의 변화, shifting. 네. 그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새들도 그런 식으로도 보호해 주시는데 너희들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아. 그냥 나를 좀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번 더, 예? 자, 한 번 더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 예? 잠언 20장, 예, 네. 16장. 자,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여기 올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오게 됐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맥사를 쥐고 끌고 안 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 같이 가봐. 가봐. 이런, 그 정말 사랑의 권유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유튜브에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길을 헤매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불안하고. 그러나, 아, 길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뭐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한 거 아니야. 길을 발견하면. 캬, 이게 길이야. 그러면. 이 스스로 계신 자, 그렇죠.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을 온화하게, 부드럽게 이끄시는 분을 따라가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 생명의 에너지로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길을 미리 정하여 두셨는데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서서 아, 내가 그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